기용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장비가 많아질수록 저희 퇴근 시간이 너무 빨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김세범 치과기용소 소장 김세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 10월에 오픈을 하면서 올드한 느낌이지만 제 이름 석자에 나태해지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보청을 만들어보자는 다짐을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랄 스캔이 시작되면서, 즉 디지털 보철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과거에는 값싸고 가성비 있는 장비로 캐드캠을 시작했었다. 깎아주기만 하면 모델이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든 좋은 보청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나 모델리스트가 시작되면서 일정한 퀄리티의 정확한 보청물을 깎아 나올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때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있는 김대환 실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쪽에는 아름 장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점들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경영 철학이 쉽게 일하고 고퀄리티 보청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보철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기공 과정의 모든 부분의 원인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원리를 찾아 가다 보면 길이 보이는데, 이때 찾은 길이 RM의 장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 힘들지만 그냥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데 좀 더 저렴하면서 가성비 있는 장비를 택하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전에는 모델이 있으니까 가성비 있는 제품을 사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정확해야 되거든요. 치과 나가서 정확하게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비싸지만 저는 정확한 장비를 택하겠습니다. RM의 장비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공을 하며 일정한 퀄리티에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장비로, RM을 이용한 원스템은 최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어떤 장비들이 모델리스트에 다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아?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컨택이 어떻게 좋은지, 교합이 어떻게 한 번에 맞는지, 아답테이션이 어떻게 좋은지, 싱글자리가 아닌 커스텀 어버트만 통해서 멀티플레이 보철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 보여드리고 확인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RM의 장점은 아펙스 밀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장비를 사는 데 있어서 그냥 이 장비가 잘 맞아? 안 맞아?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우리들은 링걸스쿨 임플란트, 바 임플란트, 하이브리드 덴처, 어태치먼트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하였는데, 그런 노하우를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장비 및 아펙스 밀의 업데이트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가운데서 장비의 한계, 좀 보완할 부분, RM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RM 장비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주로 임플란트 커스텀하고 지르코니아를 제작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비를 한 12개 정도 보유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는 물갈이가 되었지만, 그 전에는 모델이 있으니까 캐드캠 장비가 깎아주기만 하면 좋은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델이 없으니까 깎아주고 나서 이게 과연 잘 맞을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RM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보철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이 없이 치과로 나가지만 그 부분에서 확신할 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용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장비가 많아질수록 저희 퇴근 시간이 너무 빨라졌어요. 제가 기용 일을 시작할 때는 늦은 밤까지 일을 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나에게 시간과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많이 후회가 됩니다. 내 후배들에게는 삶의 여유를 갖고 추억 만들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장비의 수가 늘어갔고 제가 번 돈은 대부분 RM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장비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용사지만 엔지니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델리스트 시대에는 장비가 최우선이거든요. 저희 기용소는 다른 기용사와 다르게 매일 아침 9시부터 2시간마다 사업불로 깎고 있습니다. XYZ축을 체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정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유지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장비들의 온도 변화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빠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빠 개수에 의해서 보철물의 퀄리티가 달라지는지, 컨택이나 아답테이션이나 이 모든 부분을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름이란 동반자입니다. 기용소 운영을 하면서 나의 버팀목은 나 자신과 우리 직원들, 그리고 기용소에 있는 아름의 장비들입니다. 아름은 나에게 어떠한 치과 부처물도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결과물을 주는 만큼 평생 기용소에서 함께 가야 하는,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인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아름이란 파트너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고도의 장비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용 일을 한다면 모두에게 여가를 즐기면서 조금 더 기용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를 포함한 모두가 건강한 기용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